여기에서 꼭지점에 x좌표를 구하는 거죠. 꼭지점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꼭지점의 x좌표는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여기에서 x는 꼭지점 x좌표가 2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중심은 x제곱과 bx에서 중심 x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중심 x좌표는 x제곱 플러스 bx니까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x좌표와 이 x좌표가 일치한다 그랬기 때문에 같은 거죠.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가 2가 됨으로써 b는 마이너스 4라고 도출해 냈습니다. 두 번째, 여기에서 y좌표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y제곱 플러스 4y이기 때문에 이때 이 중심의 y좌표는 y제곱 플러스 4y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2, 마이너스 2라는 말이 되겠어요. 이 참수에서.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, 이차의 계수가 1이니까 이 참수를 설정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이게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이거를 정결을 하셔서 a의 값을 구하겠습니다.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나오겠죠. 그럼 이 2가 바로 a의 값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a는 2고 b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.